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자꾸 모시는데? 본능에서는 모시고 싶고 하지 말아면 하시고 하라면 자신 없고 아니야? 헷갈려서 해야 된다. 네 마음을 얘기해라. 네 마음을 누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하지 말아면 본능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마음에 그만하라면 섭섭하고 하라 하면 자신 없고 근데 치우기도 못 치우겠고 하라 하니 제대로 하지도 못하겠고 그거를 이 선생님이 이래라 해서 이렇게 됐고 저 선생님 저라라 해서 저렇게 됐고 네 의지는 없나? 귀신도 신도 네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노? 그래 이거 모셔놨다가 내모셨다가 모셨다가 내모셨다 한다고 신이 되는 건 아니잖아. 네가 지금 시집을 두 번을 가갖고 신의 벌전이나 조상의 벌전도 전혀 안 벗겨졌는데 네가 틀면 네가 신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노? 맑고 깨끗한 사람 선택할 거 아니야. 근데 자식한테 가더라도 맑고 깨끗하니까 갈 수 있겠지. 그건 못 가게 하면서 그렇다고 본인이 해먹지도 못해. 그렇다고 본인이 치우지도 못해. 맑고 깨끗하게 오는 줄들은 욕심이 많아서 자식이라고 안 된다고 다 막아놔. 그게 아니고 못해. 요번에 만약 진짜 해야 된다고 하면 저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한 얘도 제대로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들 말을 어떻게 다 믿어? 네가 믿어서 지금 이 꼴이 났는데 본인의 사주팔자를 전혀 모르니 무엇을 해도 답답하잖아. 본인의 사주팔자는 종교인은 맞다. 근데 우리 같은 사제를 해먹기에는 힘들고 그렇다고 안 하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안 하면 안 할수록 힘들고 하면 할수록 힘들고 태어날 때 업양으로도 태어났지만 불림으로도 태어났는 거라. 근데 이거를 아주 본인은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두 번 시집을 가게 되고 자식을 여기저기 놓으면서 성씨가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다 부리가 다르잖아. 그러니 큰딸이 있는 성씨하고 너희가 합의가 없고 지금에 있는 집하고도 합의가 없는 거야. 그러니 너는 너 혼자 시집가지 말고 수녀가 되든지 중이 되든지 했었어야지. 사주팔자가 누구하고도 섞일 수가 없는 사주팔자라고. 그런데 본인의 사주에 이걸 잘 모르다 보니 본인은 천신의 감흥은 갖고 있어. 원부리가. 그러니까 누구의 이 집에 조상 주력하고 시집을 가서 자식을 놓고 섞일 수도 없고 이 집에 시집을 가서 자식 주라고 섞일 수도 없는 몸이야. 근데 네가 지금 다 저지를 해놨잖아. 나이가 있으니 몸은 컸고 시집을 가라 해서 가게 됐고 자식을 놓을 때 되니까 낳았고 그게 나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시집을 갔고 거기에서 자식을 낳았고 그래서 될 줄 알았는데 또 안 되고 세 번째 시집 가도 안 될 것이고 다섯 번째 시집을 가도 안 된다 이 말이다. 본인의 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녀감흥이라고 아무것도 색깔이 입혀지지 않아야만 되는 신이야. 그러니 종교인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비구니로 간다. 끝없이 내 사주를 빌고 내 사주의 명을 위해서 시집도 안 가고 비구니로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주고 네가 수녀가 된다 그러면 천주교에 가서 끝없이 그 교리를 외우고 살아야 되고 근데 지금 뭐냐고 이게 시집 갈 거 다 갔지 할 거 다 했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본인의 사주팔자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야 되는 게 줄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진짜로 뭔가 불리는 게 아니라 모셔놓고 많이 닦아야 되는 사주라. 나가 원래 혼자 살아야 되고 가부 사주팔자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고 본인이. 근데 태어난 8일생이기 때문에 8월 18일생이기 때문에 산신의 벌전이 조금이라도 털이 조금이라도 물에
낙엽이 앉거나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털이 앉거나 이러면 내가 금방 지저분해지거든. 내 사주가 내 명이 자꾸 끊어진다고. 그래서 본인은 대신님하고 선녀밖에 없어. 원래 사주에 대신하고 선녀밖에 없고 굉장히 까칠하고 예민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누가 시끄럽게 하고 과격하게 하고 문제 일으키는 거 굉장히 싫어를 한다. 근데 네가 지금 첫 번째 남자하고 이혼을 했을 때도 술 먹고 노름하고 바람 피우고 성질내고 두드리 부수고 그게 너무 너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술 먹고 막 그러는 게 다정다감까지는 아니어도 사람이 가정을 지키고 순리대로 원리대로 규칙대로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걸 원해. 그 사람이 다리가 하나 없든 팔이 하나 없든 게 있지 않아. 근데 그게 원칙에 가까운 신이야. 원칙을 지키는, 규칙을 지키는. 그럼 뭘까? 바람은 바람이어야 되고 물은 물이어야 되고 산은 산이어야 되는데 이게 쪼대박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그런 규칙이나 원칙을 갖고 있는 사주팔자면 남의 가정에 들어가서 저렇게 규칙과 원칙을 네가 저렇게 하면 되겠어? 저렇게 한다는 건 뭐야? 네가 그만큼 내 정신이 영적인 게 바람에 벌써 흩날려갖고 너의 청춘에서 이미 그때 원칙과 규칙을 바르게 하는 선녀가 뜨고 난 다음에 누가 오노? 여혼신, 여청귀, 여원앙 들어오니까 결혼도 해야 되겠고 사랑도 해야 되겠고 새끼도 낳아야 되겠고 원래는 백색이지만 그 백색이 색깔이 하나 딱 입혀지면 어떻게 되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가게 되는 거야. 첫 번째 과정이 실패가 거기서 오는 거야. 거기서 남편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내 본능이 있다 보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가정 안에 산다 하면 첫 번째는 남녀관계에 있어서 바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사랑을 하든 안 하든 맞잖아. 내가 끝내고 바람이 나든가 그 원망이 앞을 서면서 이 원앙상사는 여자 홍기 귀신이나 청기 귀신들은 자기가 결혼을 못해보고 혼자 살고 미망으로 죽고 내가 원래 본인이 김씨 부인이 갖고 있던 너의 사주가 혼자 살아야 되고 혼자 종교를 위해야 되고 혼자 닦아야 되고 혼자 종교인으로 살아야 되지 우리 같은 사제로 살기가 조금 힘든 사주야. 근데 여기에 누가 닦아주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 색깔이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입혀졌단 말이야. 입혀졌는데 내 본능은 뒤에 있고 이 원앙상사의 여혼신은 앞에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라. 네 스스로도 네 감이 네가 스무 살 때 결혼을 했다 치자 네 감이 왠지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있고 깔끔하고 규칙을 지키고 계속 그 생활을 해가 나가야 되는 사람임에도 분명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여잔데 나도 남들과 같이 사랑을 해보고 나도 남들과 같이 가정을 이뤄보고 나도 남들과 같이 자식을 낳아보고 하는 인간적인 요소가 인간적인 기운이 인간적인 어떤 이 내가 이기지 못하는 기운들이 앞을 서게 되면은 결혼이라는 걸 하게 돼. 수절해야 되는 팔자인데 아니면 나보다 엄청 센 남자를 만나서 이걸 사업으로 영업으로 같이 둘이서 미친 듯이 밀고 나가든가 그럼 내가 땜을 하게 돼요. 그런 이런 사주는 연예인을 하거나 아니면 막 바쁜 집에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막 손님을 해가지고 땜을 하거나 근데 이게 너무나 고요한 사주 자체가 너무 차분하고 너무 냉정하고 규칙에 가까운 신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규칙에 가까운 신은 아주 고고하고 미술이나 도자기 같은 거 공부를 네가 많이 해서 뭐 큐레이터가 되든지 작품에 대해서 얘기라든지 아니면 뭔가에 대해서 얘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지기에는 부모가 나한테 닦아준 공로가 없고 내가 또 그 시기에 내가 공부를 못했고 그런 신바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단 말이야. 이런 상태에서 내가 그냥 몸집만 크다 보니 내 본능을 가지고 내 남편을 만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야. 첫 번째로는 그래서 너무 싫은데 네가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것들은 다 원앙이야. 여자 여혼신 내가 잘났어. 나는 여기 딱 갇혀서 내가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이 자체는 너무 좋은데 네 본능이 깝깝한 거야. 네 본능의 몸주에서 깝깝한 거야.
그래서 알아 고민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다. 첫 번째 지금 이씨 남자 만났을 때도 아 이게 이런가 보다 이 이렇게 사람이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남자가 홀딱 좋았거나 네 딸이 홀딱 좋아갖고 올인을 하진 않았어. 항상 네 마음 옆에는 뭔가가 니를 지배하고 있는 신이 아니면 힘이 있다고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느낌. 근데 차라리 우리가 흔히 말하면 짜거나 싱겁거나 이래야 음식이 뭐 맛있다든지 아니면 맛없다든지 평가를 할 건데 건강한 음식 있지. 건강한 음식은 어떤 뭐 맛이 있다고 표현을 못하는데 애매모로스 하면서 아주 건강한 맛이에요. 이 맛은 맛있는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니고 매운 것도 아니고 단 것도 아니야. 네 사주가 그렇다고. 나를 닦아주는 이가 없으니까 내가 이걸로 해서 고통을 받아서 내 명땜을 하는 거라. 근데 그렇게 되어서 두 번째를 만났는데도 두 번째 또한 내하고 똑같은 색깔이 안 맞는 거라. 그 색깔에 의해서 살아보니까 그 색깔에서는 파괴가 너무 많단 말이야. 직접적으로 신랑이 나한테 파괴를 하는 건 아닌데 첫 번째 신랑은 나한테 파괴를 줬다면 여기는 조상 주력이 살아가는 삶의 주력이 아니면은 뭐 아프거나 병자가 생기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런 제3자로 인한 타살이 들어와서 내가 억수로 고통스러운 거라. 여기는 직접적으로 1번의 신랑은 직접적으로 지가 지랄병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본인이 집에 안 들어오거나 바람이 났거나 18초파를 하면서 싸우거나 아니면 두드러 부수거나 아니면 한잔 먹고 헛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의심을 하거나 의처를 하거나 너 때문이라고 불만을 하거나 모든 게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했다면 남편의 1번 남편이 직접적으로 했다면 2번 남편 쪽에는 우리가 이렇게 숨어져 있다 그래야 되나? 가족 구성원은 분명히 맞고 자식은 분명히 맞는데 네가 여기가 터질 것 같은 거야. 그 안에서 문제가 다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폭탄 같으면 이렇게 지뢰 같은 거야. 여기는 자기가 폭탄이고 그 이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는 숨어있는 폭탄인 거야. 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둘 다 진택 양난인 거야. 근데 어느 쪽에 서서 내가 신을 판단을 내야 될지 너의 신은 너의 김씨 가정의 신이 지금 이씨가 됐든 새로 만난 김씨가 됐든 타협이 전혀 없어. 친정도 타협이 없어. 독고다이란 말이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빌어줘야 되는데 본인이 어떻게 갈 것인지는 본인의 선녀와 대신에 판단이 나야 된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확 접기에도 칠 거고 한다고 확 펼쳐놔도 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잡초 같으면 원풀을 놔두고 잡초가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뽑기를 해야 되는 게 잘 뽑아서 뿌리에 다치지 않게끔 해서 이 영역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라. 그 지금 이런 상태야. 그 여기는 여혼신 원앙상사 남자 법사 뭐 이런 게 주력줄이 다 들어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 여기서는 여혼신 할머니들 그 다음에 천기 홍기 병마기 병기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저기는 급살주력이 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게 조상주력에서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되고 어떤 벌전이 있는지 판단을 내야 엄마의 이걸 없애든지 안고 가든지 닦고 가든지 결정이 난다. 처녀한테 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처녀신이에요. 처녀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다 뭉개져 버리고 어떤 사람과 몸을 쌓거나 인연을 지으면 그 신들이 다 떠버리는 신이에요. 그러니 이미 저질러져 있는 이 상황에서 아가씨 때 처녀로 혼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무당을 했더라면 참 좋은 신이었고 상위 1%의 신인데 이 신들을 가지고 어떤 물과도 섞이지 않는 그런 상황의 사주를 갖고 있다 보니 혼자서 자기가 처녀보살로 갔다면 아주 대성을 했었을 것 같은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데 이 신에서는 더 이상 인간의 인연으로 접으라거나 자식의 인연으로 접으랬을 때 이 신들이 다 떠버려요.
그렇다고 이 신이 없지 않으니까 일반인으로 살기는 더더욱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교인들은 총각이 되었든 처녀가 되었든 혼자서 이 영적인 거에 기탁을 해서 끝없이 참선을 하고 닦아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가졌는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이 벌전이 많다 보니까 조상의 가리가 됐든 이 신이라고 이름 지었던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걷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 이런 경우에는 참 이제 보면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기일을 한다거나 했을 때 참 신들이 다 떠버리는 상황이니까 좀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혼자 뭐 이렇게 여승이 비구니가 되거나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수녀가 되거나 아니면 처녀보살로 혼자 가거나 이거는 사명 없이는 가기는 조금 힘든 제자거든요. 이런 특수 우리 같은 직업 안에 있었어도 이 안에서도 상위 1%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일반적인 제자들은 뭐 결혼도 하고 뭐 이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뭐 두 번 세 번 시집도 가고 그래서 뭐 장군을 모시고 싶다든지 뭐 신장을 모시고 싶다든지 뭐 동자 애기들을 모시고 싶다든지 이게 마음대로 되지 이렇게 오시는 사주에 따라서 조금씩 색깔을 변해가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하나의 종교인이라면, 저기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색깔을 입혔을 경우에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렇다고 그 신을 다 배제하고 일반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20년 동안 오면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이 헷갈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본인도 알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첫 꼭지가 딱 따져서 첫 물에서 끝물까지 그대로 가야만 유지할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인간 세옹지 마라, 자기가 결혼도 했고 자식도 놓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물들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 신들이 전혀 내려오지 않고 벌점만 많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이 제자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면 일단 모든 신들은 배제를 하고 자기가 결혼을 하고 양쪽 집안에 가정을 이뤘지만 그 벌전에 의한 참선을 하다 보면은 A파트가 됐든 B파트가 됐든 다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신당을 없애지 않고 그 가리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이 띠 중에서 이 육식갑자 띠 중에서 겨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소띠라든지 말띠라든지 뭐 무슨 띠 이렇게 띠가 있는데 12간지 중에서 정말로 60년 만에 하나씩 둘씩밖에 안 나는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제자기 때문에 아주 상위 1%의 청수기 때문에 그 물로 돌려놓기 위한 지금 프로젝트를 하지 않으면 뭐 여기에 벌전에서 불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안고 불리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도윤 선생님이 지금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빌고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처음에 신을 받았을 때는 굿하고 손님 보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다시 신당을 모실 때는 그냥 나는 기도만 하고 싶다. 손님을 안 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무당이야. 손님 안 보면 어떡하고 부단하면 어떡해. 이렇게 해서 그건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지금 말씀 들으니까 왜인지 이제 이해가 가고, 내가 왜 그런 마음 자꾸 들었는지도 이해가 가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자꾸 들었던 게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나한테 그런 이제 신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기도를 갈 때 할머니가 이렇게 참으로 가라, 그리고 많이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자식들은 다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 말씀하고 제가 들은 할머니 말씀하고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